제가 꿀미남이라서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주눅이 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는 코골이가 없고 함께 자는 남편이 코골이가 있을 때 네. 각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코를 골아서 산모가 잠을 못 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겠죠. 네. 코를 골면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 시끄러운 소음을 밤새 들어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좋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워낙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 자꾸 깨죠. 그리고 남편이 특히 자다가 숨을 안 쉬면 옆에 불안해요. 자는 사람이 불안해서 깨서 하다 보면 아내의 수면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문제가 되죠.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짜증이 나. 그 다음에 이 파동, 이 좋지 못한 파동이 이 뇌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면 결코 좋을 일이 없어요. 남편 코골이가 뭐 시끄러운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아주 이 사회학 테러예요. 테러. 임신부에 대한 테러를 밤마다 한다는 거는 정말 나쁜 남편은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테러리스트? 20년째 제 옆에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참 착하시네. 테러리스트를 여기 데리고 와야겠어요. 네. 원래 심성은 착하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소장님, 그 임산부가 남편의 코골이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또 임산부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산부가 깊은 잠을 못 자면 생기는 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줘요. 임산부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임신을 하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하여튼 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실제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잠도 수시로 오다 보니 특히 밤에 이제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데다 대고 옆에서 코를 자꾸 골아대니까 이제 짜증 나고 그러다 보면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돼요. 그럼 깊은 잠은 우리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고 뇌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수면 부족 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이런 우울증 문제도 수면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산모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환경 특히 남편의 이 영향이 지대한데 잠을 자는 동안에 세상에 그렇게 마누라를 힘들게 했으면 그 반성해야지. 테러리스트.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산모와 그 네. 태아를 위해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코골이를 고쳐야죠. 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주는. 반성을 하면 다음에 당연히 행동이 있어야지. 네, 맞아. 반성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네요. 제 옆에 나쁜 놈이 있어요. 코를 곤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호흡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니 남편의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젊어요. 50, 60이 아니고 지금 뭐 30대 정도 되겠죠. 30대부터 코를 곤다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숨이 들어가는 구강구조나 이 기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코를 골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평생 코를 더 심하게 골만 골았지 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도 당연히 이 건강상의 문제가 언제 오든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고치지가 아니고 그거를 문제를 인식했을 때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 삼아 자꾸 각방을 쓰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핑계 삼아.
하이가 더 만져요. 아, 시끄러워. 저쪽 방 가. 자. 아싸. 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가정의 이런 화목과 행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빠의 코골이가 우리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빠의 코골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태아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죠. 코골이를 아주 가볍게 하면은 뭐 그냥 자잘 것처럼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는데 옆에서 막 이러고 있어 봐. 애가 몰래서 제대로 크겠어요? 우리 집이에요. 아유, 그런 생각을 보면 아빠의 코골이는 태아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폭력이기도 하고요. 보이지도 않고 막 그 어디선가 그 깜깜한 데서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판단한 그 소리를 듣는 애 입장에 생각이 못하고요. 너무너무 가혹하네요. 공포스럽고 힘들지 않겠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코골은 아빠. 코골은 아빠를 데려와야겠어요. 네. 이제 소리로서 하는 테러. 그 다음에 이 파동. 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규칙한 파동이 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형체를 갖춰가는데 이 파동에서 자꾸 때려봐요. 그럼 얘가 정말 맑고 순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뭔가 와서 이상한 그 이 파동이 들어오면 예기치 못한 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파동학을 공부해 보면 특히 이 생명이 잉태해서 이 성체로 완성되기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파동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한테는 훨씬 더 매 수십 수백 배가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코골이로 그냥 우습게 보일 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급히 조속히 문제를 해결을 해라. 아빠에게 전하는 말씀. 코골이도 유전이 되나요? 유전 네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이 젊었을 때 아빠가 코를 고는 경우라면 이 구조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만약에 아빠를 닮았다. 또는 엄마가 또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그럼 또 엄마를 닮을 수도 있거든요. 그 구조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쉬기 좋은 구조가 있고요. 숨쉬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고객이 이제 젊은 30대 초반에 여성분께서 오셨는데 턱이 되게 작아요. 얼굴도 작고 예쁘게 생겼어. 근데 턱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귀여운 얼굴인데 보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뭐 10대 때부터 코를 골았대요. 근데는 그때는 뭐 이제 심각한 거 몰라서 그냥 해갔는데 갈수록 힘드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턱이 작은, 특히 턱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턱이 뒤로 갈수록 기도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조의 문제를 갖고 때문에 이거는 유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목이 길고 이게 가는 분들은 되게 미인이라고는 하는데 와 진짜 목이 이렇게 기린처럼 사슴처럼 긴 여성분이 왔었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숨쉬기가 기도가 좁아요. 빨대가 좁은 빨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 숨이 쑥쑥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숨길이나 구강 구조가 숨쉬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한테 내리물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장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방법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건 유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비염이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같다 보니까 애가 또 어릴 때부터 비염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과 유전의 영향으로 아이가 코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집안 전체의 문제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임산부의 코골이에 대해서 사실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테러 수준의 코골이 엄청 중요하네요. 근데 저는 출산에 관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정 네. 관리할 때 혹은 네. 산후 관리할 때 우리 사모님들한테 더 이 좋은 소식들을 널리 널리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 0222. 감사합니다.